선비족이 세운 북위의 군주 태무제가 신하에게 살해된 배경. 고전학자 이지휘의 대학연 위집략 63. 중국 남북조 시대 북조의 선비족이 세운 후위의 제3대 황제 세조 때의 도사 구겸지가 말하였다. 일찍이 노자를 만났더니 벽곡경신. 즉 곡식은 안 먹고 소립. 대추. 밤 따위만 날로 먹고 오래 살고 몸이 가벼워 허공에 뜬다는 술법을 전해 주었다. 또 신인 이군을 만났더니 도록진경을 주고 나로 하여금 북방 태평진군을 보좌토록 했다. 구겸지는 천궁정윤의 법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중 많은 편이 신인 이군이 직접 쓴 것이다. 구겸지는 이 책을 위왕에게 올렸다. 조정 안팎의 많은 사람은 믿지 않았으나 대신 최호 혼자 그것을 사사했으며 상소하여 그 사실을 증명하였다. 황제께서 명을 받음에 반드시 하늘의 감흥이 있었습니다. 주역의 팔괘와 천하를 다스리는 대법으로서의 홍범구주를 만든 하도와 낙서는 모두 동물의 무늬로 언어를 표한 것이기에 아직은 지금 같이 사람과 신이 접하여 손으로 쓰는 것처럼 산뜻한 모양이 아니기에 깊고 묘한 것은 자고로 비할 것이 없었습니다. 후위의 군주 세대 황제 태무제는 마침내 믿고 떨쳐 드러내 새로운 법을 천하에 선포했다. 도사 구겸지는 정윤궁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청했다. 반드시 명령하여 그 궁의 높이가 개와 달개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여 하늘의 신과 접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대신 최호가 위나라 군주로 하여금 도사 구겸지의 말을 따를 것을 권했는데 공사비가 1만 냥이나 되는데 1년이 가도 완성되지 못하였다. 태자 탁발황이 북위의 황제에게 말하였다. 천도와 사람의 도는 다르지만 낮고 높음의 분수가 정해져 서로 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치란 반드시 그런 것입니다. 지금 백성들의 힘을 다른 곳에 소모시킨다면 장차 백성들을 유사시 어찌 쓸 수 있겠습니까? 반드시 부득이 하시다면 산 꼭대기에만 길이나 되는 높은 곳에 지으시면 공사가 쉽겠습니다. 위나라 군주는 아들의 간언도 따르지 않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최호가 이 일로 인하여 죽임을 당하였고, 위나라의 군주 역시 신하의 손에 살해되었다.